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셀럽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미국 증시에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월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코드의 토니 드와이어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마지막 줄 보시면 Big Year for Stocks, 주식이 크게 상승한 해에는요. 그 다음 해 1분기에 평균적으로 5%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인지 한번 표를 살펴볼까요? 네, 97년도부터 확인해보면요. 먼저 97년도 31%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분기에는 5%가량 지수가 빠졌고요. 하지만 그 다음인 98년도 결국 1년 전체를 보면 26.7%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눌림목이 발생할 때 저가 매수하면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결국 수익률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지 올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문님과 앵커님 이야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토니 드와이어의 이야기인데 역시 뭐 1월에 찬스가 1분기에 찬스가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계속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얘기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낙관론자세요. 낙관론자이시고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바가 일관되게 뭐냐면 자 경제가 회복하는 한 이런 약세장이 온다면 약세장에선 사는 것이지 머뭇거리거나 팔거나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차피 전 세계가 경제 회복기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빠졌을 때는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뭐 사실 이분이 이제 마친 게 뭐냐면 S&P 500이 작년에 7일간 계속 상승하면서 다음 날 빠질 때가 있었어요. 네네. 빠질 때 그 당시에는 1933년 이후에 뭐 굉장히 최고로 많은 6% 이상이 한꺼번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사라고 굉장히 권고를 네.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적중을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될 게 경제가 회복하는 한 약세장에서는 사는 것이지 된다.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1분기에 미국 증시가 이런 찬스를 우리에게 내어줄지 그 기회도 잘 여러분들 포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지난해 테슬라보다 주가가 더 잘 간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드인데요. 이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전기차 기술 관련 애널리스트 말말말입니다. 포드에게 2021년은 브레이크드루 아주 획기적인 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회사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이 같은 주가 상승은 현재 CEO인 짐 팔리로 CEO가 교체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이맘때쯤 했었던 CEO 짐 팔리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Year of Action, 행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Restructure it, 구조 개혁마저 불사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었더라고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테슬라와 뭐 리비안, 루시드의 눈이 현혹되어 있을 때 포드의 주가가 저도 차트를 보니까 놀랐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네요. 작년을 뭐 이런 전기차 관련돼서 한 줄로 평가를 하자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대전을 이른 원년입니다. 그렇죠. 현대, GM, 포드, 도요타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쵸, 다 들어오면서 그쵸. 심하게 붙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포드가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게 여러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F-150 네,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죠. 예, 픽업 트럭이 20만 대가 선주문이 되면서 사실 4만 대만 만들 것을 8만 대로 증설을 하고 2억 5천만 불을 투자하는 그런 결정들을 한 게 202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포드에게는 새롭게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렸었잖아요.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가 지금 목표로 나오냐면요. 2023년도에
몇만 대? 60만 대까지 자기네들이 늘리겠다는 네. 굉장히 과감한 지금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포드가 뭐 2021년 굉장히 중요한 이고 반전을 하는 중요한 해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도요 반도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자동차 업계에서 이것이야말로 2022년에 이런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굉장한 주요 포인트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드 이러면서 오늘도 새해 첫날 4% 넘게 4.8%가 상승을 하면서 21달러 77센트에 포드가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가 코인베이스에 오히려 유리하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역시 오웬 라우라는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painful, 고통스럽긴 했지만요. 이 하락 때문에 암호화폐에서부터 투자자들이 away,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같은 하락 때문에 투자자들은 trade more, 거래를 더 많이 했으니까요. 라는 분석이었네요. 자, 즉 시세는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많아져서 코인베이스 매출에는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시세가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왜 더 많아졌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고문님께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요 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게 좀 역설적인데 네.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고 불안해지면요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먼저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됐는데 자 비트코인의 6대 키워드를 CNBC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2의 엘살바도르 나올 것이냐. 네. 그다음에 파생식품 시장이 확대되느냐. 현물 ETF 이제 나오느냐. 나오느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그다음에 빅테크의 경쟁은 끝났다. 여기에 이제 뭐 사실 같이 공존하는 세계로 갔고 정부 규제는 지속될 것인다. 지속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2022년에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 시작하면 방향성은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1월달, 2월달에 랠리가 있다 그러면 올해도 모멘텀을 장착을 할 것이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못 걸면 일단은 장세가 좀 플랫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1월 1일에 이 뭐 모양새라든가 트렌드를 잘 연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 1, 2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역시 전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